이거 영상에 나가도 되나요? 이런 거? 어,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쵸, 제가 그냥 약간 일기를 듣기. 이제 벌써 9시가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장입니다. 저 지금 코엑스에 와 있어요. 여기 코엑스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서일태 때 행사 당일날 오면은 사람 진짜 많잖아요. 오늘은 서일태에서 아마라고 명찰 목걸이 요것도 받아왔는데 아티스트 미트 아티스트, 그러니까 작가님과 저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한다 뭐 그런 건데, 작가님이 오늘 서일태를 위해서 부스 설치하는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작가님 드리려고 선물 챙겨왔거든요. 그거 꺼내면 다시 넣기 힘들 것 같아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일부러 이 커다란 에코백 메고 왔어요. 이 가방에 작가님의 손그림 받아오는 거. 인스타랑 유튜브 통해서 질문도 몇 가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도 좀 물어보고, 설치 어떻게 하는지 구경도 좀 하고. 너무 신기하다. 사람이 없는 서일태라니. 짜잔. 아무도 없는 부스입니다. 지금 파란 책상 두 개, 까만 의자 두 개, 그리고 박스 두 개. 현장 안내문만 있는. 안 그러니. 제가 아는 작가님들 있으면 인사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제 아는 작가님들이 안 계시고, 제가 ENFP인데, ENFP로서 한번 인맥을 넓혀보자. 해볼까요? 제가 용기 내서 오찌데이 작가님한테 인사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신상 선물로 주시고, 지금 설치 중인 모습도 찍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스키도키에서 마이쯔 주셨어요. 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천천히 가지고 오세요. 저 여기 구경하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 네네. 저는 괜찮으니까. 일단은 작가님 오셔서 지금 정리 중이신데요. 네. 작가님,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시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니님? 편하신 게 좋아요. 아, 편한 대로? 오케이, 편한 대로. 아, 되게 여유 있겠지? 한두 시간 하면은 다 끝나겠지? 짐 옮기는데 두 시간이. 저기 왼쪽 친구가 별이. 얘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모카예요. 모카. 그리고 저기 베리씨? 베리씨? 빨간 모카. 여러분 아이디어 주세요. 이름. 짜잔. 아니요, 이거 매니큐어 진열대. 아, 이거 영상에 나가도 되나요? 이런 거? 이거 완전 꿀팁 아니에요? 이 열심히 조립한 이거 매니큐어 진열대래요. 충격받은. 아, 네네. 이제 작업 끝나가지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전화 통화 중이신데, 행사 전날까지 이거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는 거기 엄마가 꺼냈어요. 마트 보이세요? 이게 한 박스가 아니라 하나, 둘, 셋.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많다, 진짜. 이거는 뭔지 저도 아까 환상물. 이번에 환상물 1 플러스 1 하신다면서요? 이게 아마 첫날 물량이라고 넣어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게 알싸판같이 예쁘거든요. 요렇게. 되게 예뻐 보이는데. 근데 진짜 알싸판 같다. 저 이 테이블 밑에는 처음 봤어요.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안에는 뭘 저장해 놓으실까? 아, 저는 작가님들 다리 넣으시는 줄 알았는데. 따님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 나간다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얘기 들었어요. 나는 밑에 되게 제주포도 그 안 행사도 같이 또 통판도 같이 했습니다. 통판 한 번인데 하면서 서울대 준비하면서. 네, 군대에서 맞아. 네. 이제는 포장하고 뭐 이런 일 하고 있으면 저는 휴지도 막 그대로 밤낮도 바뀌고. 그죠. 밤낮 바뀌고, 지금 작업량도 너무 많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저 아까 사실 여기서 한번 사 마셔봤는데, 네네네. 카드로 처음 사봤거든요. 오, 너무 신기해. 동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아, 그니까요. 짠짠. 갑시다.
이거랑 이렇게 두 개에서 여기다가 네. 이런 거 뭘로 그리세요? 예전에는 프로크리에이터로 그렸는데 네. 요즘은 도안만 프로크리에이터하고 네. 일러스트로. 근데 일러스트로 그리면 프로크리에이터로 할 때보다 작업 시간 좀 더 걸리지 않으세요? 뭔가 눈을 하나 그려도 이미 일러스트로 해놓으면 얘네를 딱 박아 넣어주면 되는데 프로크리에이터라면 이제 그때그때 또 다시 그려줘야 되니까. 아, 작업 방식이 달라지는구나. 네. 어떻게 몸이 두 개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질러놓고 다시 대학생 때 그 기말고사기가 중간고사 이럴 때 된 것처럼 진짜 그렇게 일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생각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죠. 너무 찔립니다. 찔려서 말도 못해. 얘는 저래서 다 그러면 무작두고 있네. 이거 원래 리리가 다크서클이었거든요. 저기 보면은 여기는 다크서클 있어요. 꼬시락님이 두 가지 질문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근데 그거 방금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제니빌리지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 약간 어렸을 때 왜 영어 학원 다니면 네. 이름 지어주시잖아요. 난 제니 할래. 그리고 빌리지는 이제 제가 꿈꾸고 상상하던 그 마을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롤플레잉을 한 거죠. 제가 골디라고 빠져 골디 입었거든요. 어디든 누가 골디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친구. 두 번째는 솜씨님의 질문인데요. 솜씨 작가님? 원숭이 아이고, 그리시는데? 네 맞아요. 그분 되게 음식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작가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제가 좋아했던 작가님들이 네. 이제 받고 하신 걸 올리셨을 때 제 스티커를 쓰셨을 때 되게 약간 성덕된 것 같은 새해가 나를 막 바라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김띠양님의 질문인데요. 네. 이런 거 마트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하실 때 아이디어 어디서 어떻게 얻으시는지. 제가 동화책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보다가 동화책의 한 페이지에 어떤 부분에 뭔가 예뻐 보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있었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얘 그릴 때 되게 상상을 많이 했어. 얘네들이 작아져서 네. 저녁에 불꽃을 피우게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몰래 요리를 해주고 가는 거야. 아픈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힐링을 듣고 가요. 여기 나온 지 친구들은 얘네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유진님이 두 가지 질문해주셨거든요. 작가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 그때부터 진짜 나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은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취미가 스티커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는 네.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 작가님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해서 되게 판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 작가도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는 이제 딱 쳐봤어요. 네이버에 뭐 안 되면 말지 하고 이제 그냥 그닥그닥 그렸던 거를 이제 주문해봤는데 이게 판매랑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빠지니까는 여기서 뭔가 더 넣고 싶고 하다 보니까 마켓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 작가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세 개 정도 이번에 만든 신상? 네, 호러 무비 나이트라고.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린다. 국사에 살았어가지고 네. 이제 같이 거실을 쉐어하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이제 요즘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순수함이 그리워. 아 맞아, 여기 숨어 있네요. 너무 귀엽다.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집 관련된 거. 네.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적정하고 집 스티커를 만들겠다 해서 빌라를 만든 거거든요. 날씨가 좋은 날이라서 햇살 가득 빛난데 이제 얘는 조깅을 가려고 하고 여기는 이제 할머니가 맛있는 카페를 구워서 친구들이 이게 여기 파이프 너무 귀여워요. 이게 제가 가면 약간 애기들 디테일. 이거는 나른한다. 그냥 저를 그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있어. 이거는 진짜 그냥 누구나 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쪽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5시에 만나서 이제 벌써 9시가 됐거든요. 작가님한테 제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가방에 그림을 언제 받을까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뒤에다가 이걸 한번 주셨는데. 아니 사실은 제가 빈손으로 구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제 인스타 친구가 왔네. 아 이거 제가 작업하는 책상에 올려둘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빈손으로 오기 좀 그립다고. 그 제가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사실은 작가님 만나러 오면서 패브릭 마카를 챙겨왔어요. 네. 제가 그 입주 카드 할 때 마지막에 네. 시장 네. 그 사인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해병대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망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제 첫 번째 사인이에요.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로 그거예요. 약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 작가님 인사 한마디만 듣고 가겠습니다. 제니 빌리지 첫 오픈 인사. 많이 놀러와 주세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하트. 하트. 여기는 제3입니다, 여러분. 제3. 현재 시각 9시 반. 여러분 저 이제 집에 갑니다. 이마가 본들본들하네요. 작가님도 이제 가셨고 저는 서유페 본부에서 선물을 주셔서 이거 받아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췄네?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오늘의 서유페 제니빌리지 부스 방문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재미있었고 뭔가를 이제 창작하는 거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많이 샘솟고 막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집까지 무사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 빠이.